입틀막 김용현 반대한다. 대통령실 졸속기 전 김용현 반대한다. 체병 수사위 앞 김용현 반대한다. 입틀막 대통령실 졸속기 전 체병 수사외압의 당사자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 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와 조국혁신당 국방위 위원들이 합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제목은 입틀막 졸속기 전 수사외압 3종 세트 김용현 국방부 장관 지명 당장 철회해야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이후에 밖에 나가서 백불하도록 하겠습니다. 입틀막 김용현 반대한다. 대통령실 졸속기 전 김용현 반대한다. 체병 수사위 앞 김용현 반대한다. 입틀막 대통령실 졸속기 전 체병 수사외압의 당사자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신입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을 지명했습니다. 김용현 후보자는 국회의원과 카이스트 졸업생을 입틀막 하면서까지 민주주의를 훼손했습니다.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국방부 장관 자리에 대통령의 신기만 챙기는 인사가 오는 게 적당한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김용현 후보자는 대통령실 졸속 이전을 주도하며 나랏돈을 낭비하고 안보 공백까지 초래했습니다. 멀쩡한 국방부 건물을 빼앗아 대통령실로 바꾸며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특히 용산은 도감청과 영공방어에 취약해 대통령실 부지로 매우 부적절합니다. 김용현 후보자는 이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졸속 이전을 강행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실은 북한 무인기와 미군 도감청에 뚫리고 말았습니다. 김용현 후보자는 또 육군이 사용하던 건물을 빼앗아 대통령실 경호동으로 바꿨습니다. 심지어 해병대 건물은 법과 규정을 어겨가며 사실상 강탈했습니다. 그 후 자신의 관사로 쓰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군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사람이 국방장관으로 오면 군령이 제대로 서겠습니까? 김용현 후보자는 국방장관으로 매우 부적절합니다. 무엇보다 최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관련자입니다. 피의자로 입건해도 모자랄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앉힌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신 나간 윤석열 정권, 회전문 인사의 극치를 보여준 윤석열 정권, 중앙고 출신이면 앞길을 가리지 않는 윤석열 정권,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 지명을 당장 철회하십시오. 2024년 8월 13일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김민석, 김병주, 박범계, 박선원, 박찬대, 부승찬, 안규백, 추미애, 허영, 황희, 조국 함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상입니다.